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어떤 청원이라도 30일 동안 20만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700건이 넘는 국민청원은 현대판 신문고의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3건 분립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국민 청원 게시판을 바르게 이용하는 법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예. 청와대로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해결 난다니까 청와대로 전부 다해 버리면 딴기관다없애야 돼. 청와대 홈페이지는 잘못 짠 겁니다. 청와대 이 이렇게 전부 다 게시판을 만들 때는 장관들이 전부 다 붙여가 있죠. 이 부처 게시판을 같이 짜야 된다요짜 가지고 이 부처에 놓을 거는 이 부처에다가 청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처는 이 부처에다 청원을 해야 되고 청와대는 청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직접 청원하는 데가 아닌 게 청와대예요. 청와대는 누가 그걸 이게 저 청원을 하느냐면 장관이 청원하는 데예요. 각 부처가 부처의 걸다 모아 와서 청와대로 이렇게 청원하는 데예요. 이 스승님이 있어갖고 어떤 환경의 조직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조직을 지금 안 만들어 놨으니까 스승님한테 지금 이렇게 좀다 청원을 할 수도 있어요. 조직이 만들어져가 있으면 그 조직에다가 청원을 해갖고 여기서 모아서 내한테 요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여기서 못하는 거는 일로 청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청와대가 그렇게 짜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일을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투수하라 그러면 그러면 경찰서도 필요 없고, 검찰청도 필요 없습니다. 법무부도 필요 없어. 뭘 고발을 해? 청와대에다 고발하면 되지. 뭔가 한참 지금 잘못 짜고 가는 거죠. 청와대가 하는 일은 뭐든지 이런 거 부처들이 일을 잘하게끔 해주는 그리고 부처에서 처리 못하는 걸 일로 가져와 갖고 여기서 연구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더욱 더 질이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그 부서에다가 또 이렇게 사람을 내 보내갖고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아, 그까신문고가 나라가 하면 그거는 신문고가 아니에요. 이 옛날에 왕조 시대 때 왕조시대 때 신문고를 해봤습니다. 신문고 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해갖고 실패를 했느냐? 참 간단해요. 이 사회에 문제가 많은 걸 해결 못 한다니까, 임금님한테 고해라, 들어줄게, 이러니까. 임금님한테 함부로 갈수 있나요? 이게 용진애가 한 놈이 갔어. 그래갖고 막 쿵쿵 두드린 거야. 두들리니까어 임금님이 이제 그걸 해결해 줍니다. 어? 딱 해주고 나니까 얼마나 잘 돼요. 오 어, 되네. 10명이 또들리러간 거예요. <laughs> 임금님 바빠 죽네 이제. <laughs> 그래도 처리를 다해줘서 우리 임금님 최고기라그게 100명이 두드네그게 100명을 해줄 수 있나요? 어. 그러기 이제 고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어 이제 이게 그렇게 또또 나오니까 이것이 또만 명, 십만 명이 뚜디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모르니 응. 나라가 할 일이 있고 각 부처가 할 일이 있고 어각시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어 뭔가 전부 다 분산을 내갖고 여기서 처리하고 안 되는 걸 여기에 올려라. 일은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어, 시민이라면 시에다가 하십시오. 음, 구민이라면 구에다가 하십시오. 구청에다가. 동이라면 동에다가 하십시오. 이거는 객기입니다. 청와대에다가 하는 거는 너는 객기를 부리는 것이야 하나, 둘은 조금 될지 몰라도 이 사회를 허어 놓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은 내가 정확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를 잘못 혼동되게 꾸한 행위가 있다면 그 값의 질량은 분명히 내가 갚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으로도 내한테 대가가 옵니다. 거기에서 나는 청와대에서 직접 답해서 이걸 해결했다 그러죠. 조금 있으면 더안 좋은 일 생깁니다. 그때 청와대 또 하죠. 청와대에다가 해갖고 해결난 놈은 청와대가 단골이 돼요. 일이 또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청와대에서 안 들어줘요. 이 사람은 단골이야. 30몇번 왔더라니까. 이 사람만 대하다가 국민을 하나도 대하지 못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몇분 일에 하다가, 난중에서는 비서실에서 일에 보다가 쓰레이통에다 잡아요. 그리고 이 청와대가 요새 대통령이 인기 있다. 이 소리들은 몰랐고, 그런 아이템을 짰는데, 그거는 망조날 일입니다. 부서들이 자기 할 일을 잘 하게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 상도 주고. 그렇게 국민한테 약속이 덧보이게끔 빛나게도 해주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나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혼자 다해몰라하면 되는가? 지금 어떻게 장관 이름도 잘 몰라. 장관이 하는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과장 이름은 아무도 몰라. 전부 다 이름 과장이 다 하는. 거. 그래갖고 조금 성과 있을만하면 이 대통령을 뺏어갖고 지가 해쁨. 근데 과장이 언제 빛나노? 사회 다시 잡아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잘난 척 하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빛나야 돼. 그래서 청와대에다 한부대에 두들지 마세요. 국민이 청와대에 한불에 두드리는 데가 아니다. 이거죠 장관한테도 한불에 못 두드리는 게 청와대는 문 열어주니까 막두린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청와대는 우리가 위대한 청와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량이 모지려면 청와대가 똥통이 되는 거라. 이제 앞으로 이것도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런 걸 연구하면서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서 청와대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청와대에다가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아주 질 높은 시민이 되고 질 높은 국민이 돼야 되는 우리는 홍의 인간들이에요. 이해 됩니까?